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 앞전에 썰하고 똑같은 분. 아까 그, 뭐, A 마이너 하면 애국자를 하신 분. 그 어떤 분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자기도 뻘쭘하니까 대답을 안 해. 지금도 뻘쭘하니까 대답 안 하겠지. 방송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불금인데 자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저분이 컨텐츠를 3개 만들어줬어. 아까 낮에도 하나 만들어줬고, 지금 저녁에 지금 이것까지 해서 3개네요. 평소에 좀 생각을 비워놓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전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이 아주 간단히 얘기했어요. 뭐, 지금 낳은 아이들은 대학 치어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근거로, 무슨 논리로 요즘 태어난 애들이 취업 쉽다, 먹고 살기 쉽다고 얘기하는지 궁금하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 미래가 안담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도 사실 암담한데, 오히려 나는 지금 태어난 애들이 더 안타까워. 지금 태어나가 이제 지금 10대 친구들이 더 안타까워. 왜냐하면 앞으로 짊어진 삶의 무게, 어떤 그런 세금에 대한 부담, 경쟁에 대한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커요. 근데 무슨 대학 취업 쉽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 지금도 취업 쉽지가 않은데. 물론 이분이 얘기한 게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야. 예. 일단 대학은 쉬울 것 같아요. 대학 입학은 쉽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마 저 친구들이 대학교 갈 시점이 되면 소수의 대학과 대학 전공을 제외하고는 별로 인정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해봐. 지금 태어난 애들이면, 지금 낳은 아들이면, 지금이죠. 지금 태어난 사람. 2023년이죠. 그러면 저 친구들이 대학 갈 시점이면 2040한 2년 되겠네. 맞죠? 2041년이나 2년. 그쯤 되겠죠? 근데 그때 되면 대학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저 친구들이 올해 태어났다고 가정했을지. 그러면 2042년에 대학을 입학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학적으로. 그럼 그때 되면 대학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일단 지방대는 상당히 많이 없어지겠죠, 지방대는. 예, 지방대는 상당히 많이 폐교 되겠죠. 그래서 요즘 보면 지방대 살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지방 국립대를 합치고 있어요. 합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지금 지방에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냐면, 이것도 봤을 거예요. 경북대하고 금호공대를 이제 통합한다. 학교 두 개를 하나 합친다. 그 안건이 나왔고, 부산대하고 경상국립대하고 합친다. 이 안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충남대하고 한밭대하고 합친다. 하나로 합친다, 이 말이 나왔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마 한밭대가 충남대도 들어가고 금호공대가 아마 경북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친구들이 많아. 반대하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학교가 원래부터 다른 학교니까.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학생 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직어국마저도 이제 학생을 많이 못 채워가다 보니까 하나로 합치려는 것 같아. 이거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지방대가 얼마나 힘든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어국은 좀 그나마 나을 줄 알았는데 직어국도 요즘에 힘든가 봐. 물론 직어국 중에 이제 의찬약수나 공대는 나아요. 그 직어국이 이 정도면 다른 대학교는 안 봐도 필요 아니야, 여러분? 직어국이 이 정도로 이렇게 뭐 통편 얘기가 나오면. 그럼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될까, 다른 학교는? 다른 학교 많잖아, 여러분. 국립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역시에 다른 학교 많잖아. 그럼 그 중에 살아남을 학교 얼마 있을까? 지금 저 친구들이 이제 태어나거나 19년 동안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많이. 많이 없어져야지. 왜냐하면 학생 수도 적어지고, 솔직히 쓸모없는 대학교 많잖아. 쓸모없는 대학교. 있어봐야 뭐합니까? 맞잖아요. 거기 남아있는 교수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사실 이제 대학 나오기 나온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 뭐 대학교 나가 딴 거 한 사람도 많잖아요. 뭐 배달 라이더 중에 대졸자도 엄청 많잖아요. 뭐 택배 일하는 사람 중에 대학을 먹은 사람 대부분이야. 근데 그거 왜 하겠어요? 대학교 졸업했지만 마땅한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해서 그에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방대는 상당히 많이 없어지겠죠. 많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문과는 정말 줄어들 겁니다. 예. 문과는 점점 감소. 문과는 거의 없어진다고 소멸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문과는 인서울권도 몇 개 안 남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과를 합칠 거예요. 예. 뭐 지금 보면 뭐 인문학과 이제 사학과 철학과 있잖아요. 뭐 사학 철학 합친다거나 아니면 인문까지 다 합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과를 아예 통으로 없애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대 중에서 이제 공대가 파워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공대만 놔두고 문과를 없애버리는 거지. 왜냐, 어차피 학생수도 못 채우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저 친구들이 대학교 입학은 쉬울 겁니다. 분명히 쉬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대학교는 그만큼 또 가기 힘들어. 좋은 대학교는. 그러니까 우리 때보단 대학교 들어가기 쉬운 거지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교. 아마 저 친구 때는 막 뭐 교대는 더 들어가기 쉬운 게 교대도 아마 없어질 거야. 교대도 내가 봤을 때 20년 안에 합치지 않을까요? 교대도 요즘에 통폐합된다고 난리거든요. 왜냐, 학생 수가 안 차니까 이제. 이제 교대 파워 약해지고 있잖아. 왜냐? 이제 뭐 선생님을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 이게. 그래서 입결이 엄청 낮아지고, 교대 명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대도 이제, 국립대로도 이제 흡수되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 이게. 예. 아마 저 친구 때는 교대가 안 남아있을 거예요. 예, 저 친구 때는 한 20년 동안 그 사이에 아마 많이 흡수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취업 쉽다.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매우 매우 어렵다고 봐요. 지금도 어렵잖아. 지금도 20대 친구들 노는 사람 많고 제대로 좋은데 취업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저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올 시점이지만 2048년에서 2050년 되겠죠. 저 친구들이 만약에 취업할 시점이면 2050년이잖아.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할 시점. 그 한 2050년 정도 되겠네. 2048년 되겠네. 2048년. 대략적으로 2048년, 그러니까 2023년에 태어나서 네. 4년 전에 낳았다고 치고 과연 얼마나 일자리가 있을까. 그리고 아마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마 지금 여자아이들은 군대를 가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 군대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거든. 그러면 이 친구 태어나고 나서 한 20년 뒤면 군대에 나올 수 있어. 군대 갈 수 있어. 이게 얘도 군대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여자라 하더라도. 여자도 군대 갔다 오는 거야, 이제. 예비역 되는 거지, 이제. 그것까지 가정했을 게 2048년도. 근데 그거 좋아할 게 아닙니다, 우왕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난 안 가기 때문에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럼 님 까입니다. 분명히 장담하는데. 나한테 착각을 하는 게 있어. 아직도 상당 상황 판단을 못 하는데 뭐냐 하면. 군대를 가면요, 군대를 가지 않은 나이 많은 기성들이 여자들하고 젊은 여자하고 파악 완전히 갈립니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은 대놓고 이제
욕합니다, 이제. 군대도 안 가고 꿀만 빨고, 어? 세상에 어떤 담마만 다 빨고, 고생값은 우리가 다 했는데, 이 말 안 날 것 같아요?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까입니다.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나는 군대 안 가기 때문에 상관없어라 마인드가,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야. 왜냐면 남자도 사실, 뭐, 군대 안 갔다 하면 그거 가지고 사실 남자들 조직 안에서, 사실, 굉장히 좀, 그, 딸을 말시킨단 말이에요. 군대 유무 가지고. 군대 안 갔다고 하면, 남자 군대도 안 가고 뭐 했냐?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와. 왜냐면 대다수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대다수가 현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자도 알잖아. 군대 갔다 온 게 이게 이력이 평생 남는다는 거 알잖아요. 저도 한 번씩 군대 얘기하잖아. 갔다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떳하게 갔다 왔으니까. 아니, 나도 떳하게 갔다 오지 않고 면제 나왔으면 뭐 어떻겠지, 이게. 그러니까, 여성징병제에서 아직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여자들이 만약 여성징병제 본격적으로 되잖아. 그러면, 지금 우왕님, 아이스님, 요 무지하게 먹습니다. 고기 못 두고 다니,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왜냐, 지금 아예 군대를 가면 왜 우리가 군대를 안 가게 되는데 군대를 가게 되는지 무조건 따집니다. 봐봐, 왜 저런 말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상관없어 얘기 아니라, 내가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여자들이 군대를 가면 분명히 지금 군대를 간 것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기성세대 여자는 풀 겁니다. 이거 각오하셔야 돼. 사태파 못하네, 두 분 다. 이렇다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상황 판단 못해, 이게. 시야가 좁다니까, 이게. 확실히 좁아, 이게. 진짜, 스타로 치면 본지 플레이야, 이거, 본지 플레이. 20년 동안 본지 받고 나간 적이 없어. 예비 깜깜해. 정찰도 가본 적 없어. 왜 우리 스타 처음 할 때 있잖아요. 스타 처음 할 때, 그, 왜, 본진 밖으로 나간 적 없고, 컴퓨터가 뭐, 뭘지 다 먹고 있죠, 이게. 5만 일이 다 나오잖아. 딱 그 느낌이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도 못 해. 일단 두 분 다 뚝배기한테 마시고. 5분짜리. 아니, 생각이 없네. 철딱선이가 없네. 원 플러스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겠죠. 일자리가. 거기다 세금 부담도 크단 말이야. 거기다 외국인들과 경쟁을 해야 돼. 일자리 경쟁. 예. 네. 지금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야. 더 많아지겠지. 뭐 토종 친구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피부색이 다른 혼혈일기 나는 친구들하고 많이 섞이게 됩니다, 이게. 20년이면 분명히 좀 많아질 거야, 이게. 여러분, 한 20년 동안 외국인들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요? 나라에서 많이 넘어오게 한다고 했잖아. 그 친구들 많은 일자리 꽤 찰 거 아니야. 거기다 국제결혼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3D 업적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꽤 차고 있어, 이게.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차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지금 친구들이 이제 좋은 일자리 못 가지면 생각해봐요. 좋은 일자리 못 가지면 외국인들이 하는 그런 3D 업종 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꽉 차버렸어. 뭐 어떻게 들어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때 되면 4차 산업이 이제 본격화 되는 거죠. 화이트 칼라 일자리 없겠죠. 화이트 칼라 일자리 감소. 화이트 칼라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군대 갔다고 취업할 시점 2048년 되면 얼마나 남아있을까. 정말 AI로 많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때 되면 AI가 많이 대체가 됐겠지.
한 25년 뒤면 많이 많이 바뀌었겠죠, 이게.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거의 없다 생각하면 돼. 거의 없어, 이제. 그러면 일반 사무직도 없을 거예요. 은행도 몇개 없을 거야, 이제. 은행도. 은행 몇 개나 남아있을까, 25년 뒤면. 몇개 남아있지 않겠죠, 이게. 거기다가 세금 부담. 이게 커요. 네. 노인 증가로 인한 세금 부담. 일단 25년 상간에 노인은 무지하게 많이 많아집니다. 무지하게. 몇 세부터 노인으로 가정할지 모르겠지만 한 대략 75세 이상은 노인으로 봐야겠죠. 그 25년 상간에 노인이 굉장히 많아져. 우리나라는 잘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건강에 관심하는 분들이 많아서 수명은 수명인데 더 길어지고. 그럼 안 죽고 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 얼마 없는데. 젊은 사람 많이 태어나지 않는데. 노인들은 많아져. 그 노인들은 또 일을 할수 없어. 노인들은 복지를 받아야 돼.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해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내는 쪽은 누굽니까? 앞으로 일할 사람들. 우리가 지금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돼, 더 많은 세금을.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거. 취업은 뭐 지금도 어렵지만 저 친구들이 이제 또 준비하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실 좀 미안해, 이런 거 보면. 왜냐하면 저 친구들한테 뭔가 암울한 미래를 좀 주는 것 같아서. 저 친구들 성인 되면 지금 세대분들이 기성세대 되는 거 아니야. 58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친구들한테 뭔가 안 좋은 미래를 떠넘기면 또저 친구들 우리 세대 욕하겠죠. 분명히 욕할 겁니다. 욕 받아야지,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 난 그게 암울해. 난 그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도 지금 뭔가, 대한민국 사는 게 어렵고, 한계 분위기 좀 있잖아요. 근데 저 친구들은 앞으로 이제 성인되고 나서 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이 감수해야 되는 게더 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노인은 엄청나게 많은데, 노인들 복지를 바라고 있고, 세금 많이 걷어야 되고. 근데 세금을 낼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젊은 사람들 세금 뜯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고. 근데 아까 이 얘기하신 분은 대답이 없으셨어. 이렇게 물어봐놓고 나한테 대답을 못했어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아니, 대학 취업 쉽다고 했는데, 무슨 논리로 쉽다고 하시니까 이거 얘기를 못해. 근데 내가 아무리 좀 머리를 굴려봤는데, 답이 안 보이긴 해요, 이게. 답이 안 보이긴 합니다. 앞으로 살기 빡빡하겠네요. 예,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 다 같이 열심히 살아야 돼. 헛짓거리 안 하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